허접한 자기소개서와 정말 그 전문가의 성질이 다른 자기소개서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디서 좀그 두드러지게 좀 보이는 걸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장 표현 반식, 단문으로 고쳐주는 거, 그리고 뭐 접속사 없이 두 가지식으로 작성해드리고, 그리고 뭐 문항에 맞는 답변, 뭐 읽기 쉽게 가독성 높게 입말로 작성해드리는 그런 표현적인 게첫 번째고,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자소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소재를 매력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는 게 정말 다르죠. 같은 소재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에 따라서 다 매력도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이게 그러면은 뭐 같은 뭐 해외 봉사활동 갔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해외 봉사활동과 국내 봉사활동.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외가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자기소개서에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국내냐 해외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국내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봉사 같은 경우는 국내 해외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근데 다만 인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맞는 인턴, 그러니까 기아차 지원하는데 기아 인턴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경험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뭐 봉사 정도는 해외든 국내든 그런 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인턴을 했어도 이거를 도전 정신을 강화해서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초점을 줘서 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주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취업 준비생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거뭐세 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100% 자소서 대필 가능한지를 많이 그래 진짜요? 물어보시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능은 한데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왜냐면은 첫 번째로 불법이고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네. 대필을 100% 대필은 불법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자소서를 잘 써드려도 면접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 경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그쵸, 해줘요. 그쵸. 네. 지금 이렇게 인터뷰해도 저한테 이렇게 심층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제가 경험을 하고 제가 직접 계속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쵸, 거지, 그쵸.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쵸, 근데 보이죠. 일반적인 얘기만 할 테니까. 예, 일반적이고 짜깁기의 내용만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00% 대필은 권하지도 않고 작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SAT 자기소개서는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랑 같이,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 기업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특히 지원 동기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걸로, 네,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그 서비스에 임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요.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소서 보통 시작하기 전에 가이드를 먼저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대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초안이 없으면은 가이드를 써줘요, 문항마다. 이렇게 쓰세요라고. 네, 그 상황, 문제, 해결책, 결과 이런 순서도 다 정해주고 예시랑 같이 보내주면은 그거를 10분 만에 보내주시는 분이 있고, 그거를 뭐 이틀 넘게 막 고민해가지고 상세하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만 봐도 이제 알수 있죠. 이분이 어떤 자세로 취업에 임하고 있는지. 그래서 초안을 보내주는 것, 그런 자세?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대부분 뭐 불확, 당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10분 만에 보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틀 만에 보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막 일주일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틀 뒤에 보내준 사람이 훨씬 좋죠. 왜냐면 10분 만이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은 이제 면접을 이제 보잖아요. 네네. 면접도 이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소서만 하시나요? 면접도 같이 봐드리고 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차별화를 할수 있는지. 네. 저도 제가 기업 지원 당시 경쟁률이 1900대 5였는데, 그거를 이제 뚫고 최종 합격까지 할수 있었던 면접 그런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비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건데, 네. 네네. 일단 면접에서, 아, 이건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일단 면접에서 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막 네. 배운 표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저는 불 같은 남자입니다. 뭐 면접 막 싸구려 면접 강의 들으면은 네. 진짜 저도 면접을 봐보면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지양을 하셔야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두괄식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 구구절절하게 막 엄청 길게 설명해서 말이 딴 데로 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거는 두괄식으로 딱딱딱 찍고 넘어가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에서 가장 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만약 여기서 떨어질 거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다른 기업 갈 거냐? 네. 혹은 뭐 반대 질문도 있겠죠? 뭐 경쟁사 뭐 예를 들어서 LG에 갔는데 삼성에 합격한 삼성으로 갈 거냐? 네네. 이런 질문들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이런 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얼굴에 철판 깔고 네. 안 간다고 해야 되고 네. 떨어지면 다시 지원한다고 해야 돼요. 아, 여기 기업을? 네. 너무 근데 이게 네네. 뻔히 거짓말처럼 보이는 답변일 수 있잖아요. 뻔히 인간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랜만에 본 친구 보고 너 잘생겨졌다 그러면 실제로 안 잘생겨졌어도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단 말이죠. 네네. 이것처럼 기업에서도 선의의 그게 거짓말인지 알고 있음에도 네네.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네네.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좋게 봐주진 않는다. 그 면접을 볼 때도 이제 뭐 저도 이제 들은 바로는 네네. 이제 면접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면접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인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때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네네. 대기실부터 이미 그 기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평가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 이게 맞습니까, 일단? 근데 그게 기업마다 케바케어가 케바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다. 당연하죠. 맞죠. 네. 그러면은. 그런 이제 행동들. 네. 예를 들어서, 아, 이런 행동을 하면은, 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반대로. 네. 아, 이렇게, 뭐, 면접 대기실이나, 뭐, 면접장 안에서, 네. 이런 행동을 하면 떨어집니다. 뭐, 이런 행동들이 있나요? 튀는 행동만 안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네. 막, 엄청 크게 잡담을 하거나, 엄청 크게 통화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들어갔을 때 인사 담당자 보고,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보고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들어가가지고 뭐 이어폰 같은 거 뭐 끼고 영상을 보고 있는다든지 네, 네. 그런 것만 안 하시면은 네. 네, 웬만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만 행동하면 그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진 않아요. 아, 그 면접 대기실에서 그 되게 오래 기다리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진짜 뭐 9시에 가는데 뭐 11시 반에 면접에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대기할 때 뭐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과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네. 네, 영화를 조금 소리를 키고 보는 아, 분들도 있고 실제로 네. 있었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이지 그래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동만 안 하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대기실 밖의 모습보다는 이제 대기실 안에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든다 하면은 합격할 수 있어요. 뭐 실례로 제가 처음에 합격했던 기업이 그 1900대 오고 거기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그 당시 25살 1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1학기였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대표님 면접 때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네. 대기실에서도 그분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긴장되니까 엄청 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합격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막 너무 그 외적인 거 세세한 거를 다 신경 쓰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거는 지키되 이제 면접 안에서 나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각하시기에 면접시에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그 전문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면접 대답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 진짜 조잡한 IQ 문제, 지능 테스트. 아,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봇대개수가 몇 개인 것 같으세요? 네. 그런 거를 짜증나요. 그런 거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 거는 사실 뭐 과정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그거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실 네이버에 찾아보기도 좀 그렇고.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시켜주세요? 그런 거는 대비를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왜냐면은 그런 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가 스타트업이나 굉장히 약간 작은 기업일 확률이 높거든요. 아. 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 사람의 네. 경험이랑 직무 역량을 물어보지 네. 조잡한 IQ 테스트 안 물어봐요. 네. 요즘에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도 뭐 채용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뭐 4대 그룹에서는 뭐 공채를 뽑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취업 시장을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취업 시장을 저는 오히려 좀 좋아졌다고 생각한 게 네. 옛날에는 상하반기만 이렇게 뽑았는데 네. 요즘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채용으로 고르게 뽑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그 준비만 잘 해놓으면은 네.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기업에 합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요즘에 대기업만 사실 선호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뭐 대기업 말고도 이거는 실제 제가 얼마 전에 딱딱하는 네. 지난주 사례인데 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29살인데 지금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하셨다가 거기서 창업 멤버에서 나와서 취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스타트업에 지원을 하셔서 전략 쪽에 연봉 4,200 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도 이렇게 네. 연봉 4천 넘게 대우에 맞게 이렇게 네. 주는 데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최근 채용 시장이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고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 요즘에 기회를 내가 능력만 있으면 오히려 네. 네, 기회를 살리기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제가 생각 가장 어려운 그 뭐 서류든 이제 면접이든 희망연보. 희망연보 물어보는 곳이 있잖아요. 뭐 네네. 그 기자 하나 있고. 네네. 그거는 이제 대체 뭘 보겠다는 거예요? 그 희망연봉은 네. 보통 형식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네네. 그리고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전에 직전 연봉 얼마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표본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얼마나 좀 현실성이 있나. 근데 아. 네, 이런 거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사실 그것도 쉬워요. 잡플랜닛 가면 직급의 평균 연봉 나와 있거든요. 그 기업에? 네. 네네. 그럼 그 평균 연봉 선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내 지금 연봉에서 10, 20% 높여가지고 네, 쓰시면은 충분히 그럼 이제 무리가 없다. 네. 네. 그 어차피 희망 연봉 쓴다고 희망대도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일단 첫 번째로 자소서 먼저 쓰지 말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기 분석, 직무 분석 먼저 한 다음에 진짜 원하는 기업까지, 기업 분석까지 한 다음에 네. 자소서를 쓰시면 훨씬 더 높아질 거고 합격률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좀 중요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직 연락을 많이 받는데 이직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는데 네, 그분들 보시면은 네. 진짜 시간비용, 정신적인 에너지 낭비 정말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더 중요시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제일 또 해주고 싶은 말인데 멘탈 관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업마다 채용 조건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기업에서 토익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 떨어졌다고 해서 내 경험이 많이 안 좋거나 내 스펙이 안 좋아서가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여러 개 기업에 효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같은 스펙이어도 좋은 기업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근데 그 속도보다 이제 방향이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네네.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를 만약에 내가 뭐 30대 네. 뭐 예를 들어서 중반 정도 됐다. 네. 34, 35. 네. 그건 이미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왜냐면 34, 35살 때까지 네. 네. 취업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은 다른 새로운 분야로 도전을 하신다는 거는 네.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 그런 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력이 있으시면은 새로운 분야로 무작정 도전을 하기보다는 네. 자기 그 지금까지 쌓은 경력 쌓은 분야에서 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네, 이직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마케팅 저도 뭐 여러 가지 직무를 해봤지만 네. 개인적으로 뭐 온라인 마케팅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홍보팀도 네, 그렇죠. 그렇고 또 멀리서 보면은 그들이 진짜 멋있어 보이는데 막상 본인이 그 직무가 되면은 그런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이상적인 그 직무상이 네. 현실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질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현실적으로 35살까지 경력을 5.7년 내가 그 분야에 쌓아왔으면은 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돈 벌려고 하는 그쵸. 거잖아요. 좋은 조건, 거죠. 네. 근데 기업을 찾아서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알겠습니다.